스페인에서 티키타카 호흡을 확인하신 소감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 주셨는데요. 박서준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앞서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티키타카 뭐 이렇게 하는 장면. 그날 기억이 아직 생생하거든요. 정말 폭염이었어요. 그날이 정말 폭염이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저희가 주로 촬영했던 그 공간이 그늘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천막이 아니면 거의 그늘도 없고 해서 약간 더위에 다들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이 조금만 더 빠르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약간 더위와 저의 이 구강이 모두가 뭔가 좀 더 흐물흐물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대사를 해야 되는 그 씬이 딱 그 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이유 씨랑 둘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냐 이렇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약간 좀 고민했던 장면으로 저는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어느 순간 제가 감독님 좀 따라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님이 디렉션을 해주시는 게 너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장면 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비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보니까 모니터를 해보니까 정말 살짝 눈이 정말 더위를 먹어서 진짜 살짝 조금 감독님이 그때 원하셨던 것처럼 약간 미친 사람 같이 눈이 살짝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준 씨랑도 감독님의 그 디렉션을 너무 그대로 표현을 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오케이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저 5분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게 돼서 오케이를 받았는데 저는 다 완성된 장면을 보고 와 진짜 그 감독님이 그때 저희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호흡이랑 정말 유사하게 편집이 이렇게 다 매끄럽게 돼 있는 걸 보고 또 감독님의 힘을 또 한번 느꼈었고 또 그 당시에 저보다 서준 씨가 훨씬 더 빨리 오케이 컷을 받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서준 씨가 너무 부럽기도 했고 저보단 더 중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서준 씨 너무 부럽고 되게 정말 서준 씨가 너무 유연하고 진짜 좋은 배우다라고 느꼈던 그렇게 아주 강렬한 하루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네. 네 그럼 이제 한두 가지 좀...